안녕하십니까. 지산 가스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디젤 자동차 센서 중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쉽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DIY, Do It Yourself 할 수 있는 그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스트 압력 센서 들어보셨죠? BPS라고 그래갖고, 여기 지금 제가 실물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센서 부스터 프레저 압력이죠. 자, 얘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급 공기량을 이슈에 신호를 보내주고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센서입니다,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호회나 DIY 하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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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가 생겼는데, 요거 11,000원 합니다. 이거 스포티지 건데, 뭐 스포티지 R이라는 자동차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요렇게 그 볼트 보통 10mm로 조여져 있는데, 이 센서가 안 좋으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 아까 그 연료 분사량을 정확히 못 한다고 그랬죠? 슬러지는 어디에 가서 최적이 되냐면, 요 안에 요렇게 검은색으로 슬러지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클리닝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물론 키로수가 얼마 안된 자동차들은 그러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하나 달려 있죠? 요 녹색이, 이게 고무링입니다. 고무링, 오링이라고 하는데, 얘가 딱딱하게 경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밀봉이 안 되는 거죠. 센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밀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더러워지면 안 좋다. 여기를 카브레타 클리너 찍찍 뭐 거품식이든 뭐든 여기를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얘는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오링을 구할 수 있으면 오링을 교체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얘를 그냥 구입해서 교체하시는 게 여러분들 그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뭐 카브레타 클리너나 뭐 이런 얘를 카본을 닦을 수 있는 약을 살라고 해도 3, 4천 원인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흡기 다기관 있는데, 얘 인테이크 있는데 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10mm로 뭐 조여져 있거나 뭐 부품에 따라서 틀리지만 미리수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주로 이쯤에 요런 식으로 얘를 카바를 탈거해 보면 디젤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달려 있다. 요렇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젤 차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젤 엔진들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센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안 좋아지고 이상을 작동하면은 과급 공기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안에 그 카본 슬러지가, 검댕이가 떡처럼 여기 안에 이렇게 그 쌓여 있는데, 얘가 공기량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죠? 읽을 수 없습니다, 얘가. 여기에는 뭐 묻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왕창 슬러지가 침착이 돼 있다. 그래서 얘를 11,000원 밖에 안 하니까 교체를 해라. 특이한 증상으로는 평소보다 출력이 많이 떨어지고 가속력이 없다. 그런 차량들은 뭐다? 이 BPS, 부스트 압력 센서, 뭐 부르는 건다 그러는데, 보통 BPS, 뭐 부스트 압력 센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여러분들 좋다. 뭐다? 나이 들은 차들. 뭐 10만 킬로 전후가 돼가면은 당연히 흡기 클리닝을 안한 차들은 얘는 당연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꿔도 흡기 클리닝 안 해도 잘안 나가던 차량들이 잘 나가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거주지 가까운 부품 대리점, 디젤 부품 대리점 가갖고 이렇게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클리닝을 해서 너도 오링을 교체, 요 녹색 오링을 교체 안 하면 뭐다? 얘 때문에 밀봉이 안 돼서 흡입 공기량을 다못 읽는다, 과거 공기량을. 그래서 이슈에 신호 제대로 못 보내준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세다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바라는 소망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